제가 하니까 하십니다. 오늘은 이실무화를 읽어줄게요. 이건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이실무화. 8살이나 7살이 보는 이실무화예요. 포용심 많은 까마귀. 어느 날 새들이 자기 들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삼기로 했어요. 새들은 저마다 냇가에서 깃털을 손가락에 했지요. 여기 아니고. 하지만 까마귀는 자기 깃털을 안 놨어요. 그래서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모아 자기 몸에 꽂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날리기를 수 없겠지? 드디어 왕이 보는 날이 까마귀는 자신 있게 나타났어요. 새들은 아무도 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저 새의 왕으로 삼자. 희한한 까마귀는 저도 모르게 날개를 활짝 그러다 몸에서 깃털이 하나둘씩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건 내 깃털인데? 그러고 보니 이건 내 거잖아. 우리 속았다니 흥! 쉽게 알아챈 새들은 저마다 자기 깃털을 뽑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거짓말쟁이 까마귀는 상대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나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우가 언니는 여우가 두루미. 언니는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하는가 봐요. 여우는 집에 고소한 냄새가 선풍기에 걸어보니 맛있게 요리한 요리는 옆집 두루미 골라주고 싶었어요. 두루미야,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자.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두루미가 오자 여우는 납작한 점심에 음식이 다 내어왔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부리가 부족해서 먹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보란 냠냠칩 좀 먹었지요. 두루미는 약이 올랐어요. 얼마 후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했어요. 그러고 몸이 긴 병에 음식을 내어왔지요. 두루미도 얼마 전에 겨울이 한 것처럼 보는 냠냠쩍쩍 먹었어요. 하지만 여우는 음식이 먹일 수가 없었어요. 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욕심 많은 사자. 배고픈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었어요. 그때 자고 있던 토끼는 보았어요. 적국이라고 먹었겠구나. 그때 멀리 더큰 사자미 지나갔어요. 사자미 저쪽겠다. 사자는 쫓아갔어요. 하지만 사자미는 발이 너무 빨리 녹지 말았어요. 사자는 토끼라도 잡아먹으러 다시 나뭇잎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토끼는 입이 차릴게요. 멀리멀리 간후 결코 사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먹기도 굶었습니다. 눈에 익기는 너무 작다고 그렇게 소문지는 않는 채 다른 익기는 조금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짜 어리석죠? 이건 욕심이에요. 멧돼지가 말! 깔끔하게
이것만 말까? 저분은 듣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멧돼지는 멀쩡한 땅이 여기저기 파여서 저기 밝은 샘물을 흙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듣다고부터 말을 사냥꾼에 가서 말했어요. 저 엉덩이 사는 멧돼지를 잡아주세요. 그럼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도울게요. 사냥꾼은 머리에 재료를 물리고 등에 올라갔어요. 멧돼지를 잡으러 갔어요. 말은 어느 때보다 빨리 달렸어요. 결국 멧돼지는 그냥 잡기로 말았지요. 말하자면 멧돼지는 말이 비웠었어요. 나는 이렇게 잡기니깐 하지만 너는 평생 사람이 말이 되었구나. 그래. 말이 사냥꾼이 도와주지 않아 정말 평생 사냥꾼을 태우고 다녀야 했답니다. 바라가는 걸 위해 눈앞에 보이는 이유가 더 앞에 이들 사냥을 못하면 말처럼 큰 봉병을 당하는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읽어드릴게요. 토끼가 거북. 깐총깐총 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 달리기 시합하도록 했어요. 준비 탄게 동물 친구들은 모두 보여 응원했어요. 토끼 이거다, 거북 이거다. 정실장이 거의 다 온 토끼는 목걸음을 감기고 나무 밑에서 사람 느림보가 얼마 멀리 한숨을 자야지. 거북는 쉬지 않고 꾸준히 기어갔어요. 꾸준히 걸어가 내가 이길 수가 있어. 거북이는 열심히 걷고 또 걸었어요. 토끼들이 지나가는 동안 토끼는 쿨쿨 잠만 잤어요. 와, 거북이 이겼다. 거북는 경치장에 도착하다. 친구들은 항의를 했어요. 토끼는 한장 잘못했지요. 거북는 진 토끼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승무화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